대한민국이 세계 앞에서 자랑하는 값싸고 능률적이고 또 의사들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이 의료 시스템은 사실은 그동안에 아슬아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좋은 제도는 균형이 딱 맞아야 돌아갑니다. 거기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가진 그리고 열성을 가진 의사들의 희생적인 봉사 덕분에 가장 값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불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이라는 것은 못하는 사람을 개혁을 해야지,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상대로 개혁을 한답시고,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병원, 그리고 교육계, 의대, 연쇄적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으며, 환자들이 심각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끝나봐야 끝난 줄 안다고.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의료대란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퇴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게 아마 자기 공적이 될 겁니다. 의료 파탄 대통령 윤석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의료 파탄 대통령 윤석열, 종북 대통령 또는 탈원전 대통령 문재인, 그럼 문재인과 윤석열이 나라를 망친 부분에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오늘 오전에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은 상당히 정보가 많습니다. 편안하게 의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는 오늘 성명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내년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의사협회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은 2025,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대법 재항고 1건 및 고법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의학 교육 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전에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거를 개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개악이 된 거죠. 2월 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 회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 의학 교육 현장의 진실된 외침이란 제목의 발표를 했는데, 김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해도 소귀의 경일키라면서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데 저질 교육이 될게 눈에 보이는데, 저질 의사가 양산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원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아래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거짓말처럼 들립니까? 교육이 안 된다. 저질 의사가 마구 쏟아진다. 그러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들과 환자들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초의학 예비 교수는 씨가 말랐고 신축 건물은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급속 정원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청드리며 사법부는 부실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세옥 부산의과대학 교수협의 회장도 탁상공론에서 올린 공, 정원 과정의 위법성, 공공복리의 오해라는 발표에서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오 교수는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은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문제이지 총 의사수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무더기로 이루어졌고 잘못 신설된 스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윤정 고려의대 교수협의 회장은 제15차 교수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들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생,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가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일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쪽의 이야기는 거짓말과 과장과 왜곡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지금까지 주장은 다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의사들이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딱 결정해 준게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진행을 하면서 기각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하던 2,000명 늘리는 거, 현재 3,058명 플러스 2,000명 늘리는 거, 66%를 갑자기 늘리는 이런 파격적인, 아니, 파국적인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본 바, 별다른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게 없다. 있다면은, 한 해에 2,000명씩 증원을 하면은 5년에 10,000명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50분 하고 수도 없이 주장한 게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의료 개혁 드라이브의 근거되는 숫자가 허황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거짓말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명 정원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 측과 의사들이 수십 회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명 정원이 논의된 것은 공식 발표 직전에 아마 몇 시간 전일 겁니다. 몇 시간 전에 형식상 논의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중 거짓말 아닙니까? 2,000명은 근거가 없다. 2,000명을 확정짓는 정부 정책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당장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행위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또 판사들이 용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결정은 뭐 기각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줄기차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전공의도 안 돌아오고 학생들은 지금 휴학 중이고
그 약 3만 명의 의료 인력이 이탈했다 이겁니다. 10한 4만 명이 작동하는데 3만 명이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앞으로 의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사관학교 육해공 사관학교가 막 문을 닫았다.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과 또 마찬가지로 병마와 싸우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의료계입니다. 마지막 호소 같은 이런 호소를 보고도 이거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우롱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국민 자격이 없죠. 세계 시민 자격은 더 없고 그냥 노예죠. 노예. 노예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예냐 주인이냐를 이번 경우에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또 전하지 않았어요. 특히 보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윤석열의 앵무새가 돼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오명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을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잘한다고 하는데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보고 있는 국민들, 특히 핵심 보수 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에 윤석열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 경제, 뭐 연금개혁 등등 이런 것도 다 수렁에 같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킨 그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이 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 의료 대란이 블랙홀입니다. 윤석열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